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물을 줄 텐데 먼저 조건을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확 뭐가 찔렸어.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나온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당신한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심이에요. 예전에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당신의 말이 맞소.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다 털렸잖아요, 예수님한테. 화제를 다른 데 돌립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당신의 조상은 저 예루살렘 시온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참 예배입니까? 여기도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그때라. 주여, 제가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뭐 물을 길어 마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물을 부어준 것도 아닌데 그의 속에서 뭐가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영적인 존재가 시원하게 된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시군요. 그리고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났다. 그가 내 과거를 다 알고 그와 얘기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의 갈등과 속상함, 그 갈증 이런 것들이 다 난 치유받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럼 가서 보자.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머무시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였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흙수저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온 여인,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혼자 외로운 여인이야. 인생을 남편 다섯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뭔가 인생의 갈증이 아주 깊은 고민이 많은 외로운 그런 여인, 영적인 흙수저야.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영적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적인 금수저가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영적인 금수저가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우리 기독교 계통 학교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경교사 또 우리 기독교 계통 학교의 선배들 후배들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금수저는 말이죠 모태신앙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집안에 믿음 좋은 그런 거기서 모태신앙인 사람들 그 금수저가 되기 쉬운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았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나 학생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교회 학교 생활을 다 했을 때 영적인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영적인 금수저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기독교 계통학교, 미션 계통 신앙의 명문 학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신앙의 명문 학교들이에요. 전 군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계통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온 거 거기서 두카이 대학을 몇 명 들어갔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건 셋째 문제고 미안합니다. 신앙의 전통에서 내 중공부 시절을 보냈다. 이것이 얼마나 내게 명예스럽고 즐겁고 또 나를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역사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인데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흠이 있는 그런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명자가 되게 하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그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불금이라고 해요. 불금. 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요. 아까 여기 이용로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소개해서 후배, 강릉교 신학대학 후배 때 이 중앙교회가 아펜세나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가우처 박사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또 도와줬어요. 아펜셀라 선교사가 배제학당만 세운 게 아니에요. 배제학당 전동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이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여기 공주영명도 굉장히 명문학교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기 나왔고 거기도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네. 다른 학교들도 네. 그런 흔적, 그런 전승,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전부 몇 명인 줄 아세요? 내가 5분만 더 마칠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2,000명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 수는 몇 명이에요? 내가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는데 나도 이름 대라고 그러면 한 20명이 30명밖에 못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 자녀의 인생을 다 바쳐서 2대, 3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5대, 6대까지 그 후손이 우리나라에 공사했죠. 아펜셀라도 3대까지 그 집안이 공사를 한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전승 속에 우리가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몇 명이나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3만 명. 2,0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명의 해외 선교사가 세계 각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은혜에 빚진 사람, 사랑에 빚진, 복음에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예. 핵은 안 갖고 있어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때릴 수 없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일까지도 이겨버렸잖아. 지난번 월드컵에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많다. 기독교 계통 학교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다. 선교사 많이 보냈다.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 뜨겁게 찬양하고, 믿음의 영적인 금수저들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나라 문제가 많잖아요. 젊은이들도 문제가 많고, 범죄도 많고, 여러분, 요즘 칼 문제가 많대요, 그죠? 사장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시아나도 문제가 많아.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 거예요. 갑질하고 좀 있다고 껄떡거리고.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진 걸로 볼 때는 금수저고 확실한데, 재벌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흙수저. 영적으로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생 여러분들, 영적인 금수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언제 자해할지도 몰라. 언제 자살할지도 몰라. 불행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흙수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말씀으로 흙수저가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나라는 진정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 금수저가 되고 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젊은이들, 또 크리스찬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개통 학교 연합 수련회 새생명 축제, 오늘 멀리 여러 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함께 모여와서 무박 2일에 뜨거운 만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내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 금수저가 되어서 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를 도탄해서 구원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C가 같이 사랑하나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 믿으라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대단하게 된 것이죠. 다른 길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목회의 길로 쭉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해야 되니까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금수저. 아, 좋아요. 그 다음,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흙수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내리세요. 네. 속으로 나는 뭐 흙수저지 뭐. 내가 뭐 금수저인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금수저 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금수저라고 그러고,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금수저 인생은 부모 때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유산도 많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살았기 때문에 한탄대로 멋진 인생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금수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흙수저는
부모가 가난해서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불리하고 막연한 아주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흙수저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사실 환경이 인생의 성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이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 경제적인 금수저, 흙수저론과는 반대대로 정서적인 금수저, 정서적인 흙수저에 대한 그런 게 이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교보에 가서 책을 보다가 정서
은혜로 찬양과 그리고 드럼, 기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개통학교, 우리 특별히 감리교 우리 개통학교, 공주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또 서울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셨네요. 서로서로 옆에 분들 보면서 서로 잘 왔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제 소개가 나왔나요? 저는 원성웅 목사라고 합니다. 배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6년 동안. 그러면서 기도 학생이 됐고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한 40년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죠. 네. 그 교목 활동이라든가 기독교 그 개통학교의 채플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걸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만 할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기독교 개통학교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채플 예배라든가 성경 시간이라든가 또 기독학생 동아리 저희 때에는 기동학생 동아리가 컸는데 농촌 봉사들 나갔어요. 여름 농촌 봉사들을 강원도로 가고 충청남도로 가고 아주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 시골에 교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연습해가지고 인형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지금 같이 뭐 그때는 기타는 있었지만 드럼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신디사이저인 것도 없었고 그저 그냥 우리가 몸으로 하고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또 오르간 있으면 오르간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모였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연합활동하기도 하고 기독학생들 모여서 합창제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모든 게 그런 걸 통해서 저라고 하는 티네이저, 중학생, 고등학생,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 질풍노도의 시대를,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감리교회, 이 안에 우리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2박 2일에 우리 연합하는 은혜가 성령을 억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들이지만 좌우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생기는데 친구구나 한번 인사해 줍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고등학교 128회 졸업생 홍진우라고 하고요. 에펠레시아 15기 졸업했습니다. 네. 저를 기타 한 번만 다시 펴주시고요. 네. 우리 학교 어디 왔죠? 잠깐만 우리 이쪽 가장 맨 앞에 여학생들 학교 어디죠? 저는 여기요. 아 귀여워. 반갑고요. 뒤에 자 하나 둘 셋.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남자 여러분 강성고등학교 뒤에 거의 방방고였나요? 방방고 아 뭐야 이거 바꿨어 뭐죠? 그리고 또 뒤에 또 계신가요? 와 중학교 왜 다 같이 환영 한번 해줄까요? 와 여러분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이화여고 박수 다음에 아까 박수 붙여주신 분이 한번 그리고 뒤에 배재 고등학교 배재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수련회로 모였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하나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인데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가서 뭐하냐 다 비웃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그 학생 때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선배들도 진짜 사회 나와서 너무나도 힘든 그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당당하게 세상에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하고 비웃는 사람한테 그 이 앞에 나사렛에서 어떤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날 수 있냐는 사람들한테 우리 당당하게 와서 보라고 얘기해 줍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기에 정말 당당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끼리 지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을 향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예배당에 가서 우리 찬양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